미국 국적의 브라이언 리 씨는 2년 전 한국에서 화장품 전문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미국 시장 가능성을 보고 창업에 도전한 겁니다. 하지만 리 씨의 사업은 1년 반가량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좀 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좀 사람들도 모르고 저도 아무도 몰라서 개발 시간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난항을 겪던 리 씨의 사업은 최근 반년 사이 급격히 진행돼 시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과 법률적 문제 등 외국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서울 글로벌 센터가 해결해줬기 때문입니다. 프로페서를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여기 개발 좀 했어요. 이것 좀 더 해줄 수 있나, 뭐 천연적으로 해줄 수 있나, 뭐 이걸 더 ingredient 이게 cosmetic 리 씨처럼 서울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매년 4,100여 명. 하지만 그중 10%만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겐 언어 문제와 네트워크 구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는 이처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사업 전 과정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행정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내 기업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외국 분들이 자기들 출신 국가를 거점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런 중소기업, 한국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봐요. 서울 글로벌 센터는 오는 12일 외국인 창업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외국인 창업자가 자신의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행사로 해외 판로를 고민 중인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제공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 창업가와 국내 중소기업은 서울 글로벌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